안녕하세요. 송윤종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오나트릭스를 컨트롤할 스크립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원하시는 쉘프 창을 띄워둔 상태에서 인스톨 파이썬 파일을 디폴트로 끌어오시면은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툴이 뜹니다. 그럼 오나트릭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무스 한번 주시고, 프리즈 한번 하시고, 네, 이 스피어를 이제 베이스 메쉬로 쓸 거고, 하나 복사해서 두피 메쉬로 쓸 메쉬를 하나 만들게요. 페이스를 선택하시고, 이만큼만 두피 메쉬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게요. 네, 이렇게 두피 메쉬가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잘 보이게 와이어 색깔을 좀 네. 이거는 스컬프 1, 2, 이건 베이스 메쉬. 히스토리 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스컬프, 첫 번째 스컬프 메쉬에다가 오너트릭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오너트릭스랑 같고 아이콘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먼저 써보셨던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 오너트릭스 클릭하시고 매퍼블 생성이 되고 여기서 하나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각 두피 메쉬는 오너트릭스를 자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로 가시면은 초기에 이제 리프레쉬를 한번 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오너트릭스가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너트릭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텝들이 이 안에 속성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프롬 메쉬 1, 또 포블 2에는 가이드 프롬 메쉬 2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다 값이 초기화되어 있는데 선택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이 모두 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조절하면은 어트리뷰트 창을 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퍼볼 더블 클릭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헤어프롬 가이드도 그렇고. 그리고 스택을 추가할 때 여기서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고 헷갈려서
제가 따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리트 가이드 시작은 한 5개, 포인트 카운트 5개 정도. 에디트 가이드 선택하시고 애드 스택에서 디테일 하나 추가하시고 헤어펌 가이드 선택하시고 클럼프, 컬, 프리즈, 랭스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앞서 말해드렸다시피 이렇게 누르면은 값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동으로. 약간씩 조절해보고 클럼프를 초창기에 생성했을 때 클럼프의 개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럼프를 선택하고 클럼프 카운트를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286개 지금 개수를 조절할 수가 있죠. 요나트릭스에서 실제로 클럼프를 조절하려고 하면은 클럼프 카운트를 숫자를 바꾸시고 그다음에 딜리트를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클럼프를 해야지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귀찮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생성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에디터도 지금 이 오렌지색 모양의 그래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랭스 랜덤마이즈 해주시고 굵기도 그래프로 약간 바꿔보겠습니다. 버블 2도 간단하게 그냥 추가만 해볼게요. 이게 이름이 선택이 안돼 있으면은 작동을 안 하고 모든 슬라이더들이 이 선택된 이름을 따라서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변하죠? 클럼프도 개수를 늘려보고 잘 보이게 줄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루밍이 끝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들은 이 메인 탭에다가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비포트 카운트를 100%로 늘려놨는데 이러면 비포트에서 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에 모든 헤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따로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면은 이것만 10%로 바뀌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씬 파일 안에 있는 모든 오나트릭스 헤어의 퍼센테이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0%로 바꾼다고 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바꾸면은 두 개가 동시에 바뀌죠? 저는 일단 두개다 10%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피 메쉬를 그룹으로 만들어 둘게요. 정리해 놓으려고. 헤어 비포트 카운트. 헤어 렌더 카운트는 실제로 렌더되는 헤어의 양. 이것도 나중에 그루밍을 하시다 보면은 헤어가 여러 가지 늘어나고 또심 파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합쳐지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귀찮아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사용하면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오마트릭스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익스포트 가이드 커브는 지금 만든 헤어에서 커브를 추출하고 싶을 때, 가이드 커브를 추출하고 싶을 때 쓰는 기능인데, 이 앞에 숫자는 그 익스포트된 커브의 리빌드를 할 값입니다. 나중에 리빌드를 해야지 NAO 연결했을 때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넣어놨고, 지금 기본 디폴트 값으로 5를 적어놓고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헤어를 클릭하고 누르시면은 지금 하나에서 하나 100% 진행 중이고, 지금 커브 개수가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요거, 예, 지금 일단은 커브가 익스포트 됐죠? 300개까지 모두 빠졌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선택한 헤어의 가이드만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제가 가이드 개수를 줄여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볼게요. 100개씩만. 그리고 100개. 그럼 두 개가 2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선택하고 다시 익스포트 가이드 커브를 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개라고 뜨죠? 각 헤어의 이름을 따와서 이렇게 따로 그룹으로 헤어 그 커브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버블 2의 가이드 아까 100개로 줄였는데 100개 나와 있고, 버블 1도 100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커브를 추출하셔가지고 엑스젠으로 쓰시든지 예티를 쓰시든지 그거는 마음대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만약에 커브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너트릭스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커브를 다른 데서 만들어온 게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오너트릭스로 바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커브를 선택하고 Make Onatrix 선택하시면은 Have from 커브라고 있는데, 이게 좀 과정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단축시키고자 이런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버블 2 커브를 가지고 있는 그룹을 선택하고, 그룹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커브만 이렇게 따로 선택하셔서 마지막에만 두피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룹을 잡고 두피를 잡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생성되었죠?
앞에 있는 숫자는 리빌드가 이미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커브를 이용해서 오나트릭스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택이 생기는데, 가이드 프롬 커브, 커브에서 가이드가 나온다라는 뜻이죠. 여기 보면은 포인트 카운트가 있어요. 포인트 카운트가 가이드 켜보시면 지금 점들이 보이시죠? 이 점의 개수예요. 제가 지금 30개 주고 지금 헤어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점이 많아 보이죠? 그럼 이쪽은 버블 원 그룹은 제가 10개로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 선택하시고 두피 메시 선택하시고 크리에이트 헤어 프롬 컵. 보시면은 여긴 10개로 들어와 있죠. 작은 차이긴 한데 있으면 일단 편하니까 나중에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헤어가 두 개가 더 생성이 되었는데, 리플래시를 눌러주면은 지금 만든 헤어들도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나트릭스는 헤어를 지우실 때 이렇게 바로 선택하시고 딜리트를 누르면은 찌꺼기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 헤어 오나트릭스를 선택하고 헤어 쉐입을 선택한 다음에 이 헤어 쉐입을 누르고 딜리트를 눌러야지 깔끔하게 지워지는데, 저는 이것조차 귀찮아서 그냥 리스트에서 바로 지울 수 있게 요거 한번 선택하시고 딜리트 OX, 그럼 이것도 선택하시고 바로 딜리트 OX,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지게 됩니다. 다음 기능으로는 Make a New System이라고 볼 건데, 작업하시다 보면 이렇게 두피 메쉬도 많아지고 헤어도 많아지고 그럴 거예요. 거기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머리랑 필요 없는 머리랑 구분이 될 텐데, 저는 일단 긴 헤어들은 다 시뮬레이션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의 앞에 숫자는 그 가이드 뽑을 때요 리빌드 숫자가 여기 똑같이 있고, 그다음에 커브를 헤어로 바꿀 때 오나트릭스 초창기 그 포인트 카운트 그 값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원하는 헤어를 선택하시고 이걸 누르시면은 요 선택 안된 헤어들은 가만히 있고, 선택된 헤어들만 시뮬레이션이 적용이 될 거예요. 6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레스 바에 이렇게 나오죠. 이제 2개 되고 6개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각 스컬프 메쉬에 이렇게 다 들어왔죠? 기존에 있던 버블들은 다 하이드 시켜놨는데, 쓸데없으면 지우셔도 되고, 보관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냥 하이드 상태로 놔두시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모든 헤어에 시뮬레이션이 적용됐죠? 그리고 이 스피어는 지금 제가 키를 미리 잡아놨는데, 이 두피 메쉬를 이제 머리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은 웨이트를 복사해서 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블렌드 쉐입이 들어갔다 하면은 웨이트 값이 안 먹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랩 값을 랩을 할수 있게 바로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피 메쉬 여러 개 선택하고 베이스 메쉬 선택하고 바로 눌러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스크래프 메쉬가 여러 개 있는 그룹을 선택하고 베이스 메쉬를 선택하고 랩을 눌러도 이렇게 붙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모든 헤어가 두피가 베이스 메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일단 베이스 메쉬 키를 지울게요. 포스필드 UI는 제가 마야의 포스필드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UI인데, 기존 마야 포스필드의 방향성을 보면은 XYZ로 이렇게 숫자로 제어를 해야 돼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UI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 포스필드 UI 누르면은 자동으로 파일이 임포트 되면서 따로 시뮬레이션을 위한 창이 뜨게 됩니다. 한번 인터랙티브 플레이백을 해볼게요. 일단 시뮬레이션이 작동을 하죠. 지금은 중력감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바람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에어를 지금 제로 상태에서 키면은 왼쪽에 스피어가 뜨게 되는데, 바람이 이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지금 요 창들은 다 이동이 가능하고 스케일을 조절하시면은 확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조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은 다이나믹 UI 요 창에 채널 창에 오프로 두시면은 이렇게 글씨로 뜨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꺼내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 UI는 자세히 보시면은 제 바늘 시계 바늘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에 글자의 색깔이 바뀝니다. 글씨와 바늘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이 바늘이 0일 때랑 360일 때랑 위치가 똑같아서 헷갈려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글씨와 바늘이 초록색인데 요거를 이렇게 360으로 바꾸면은 예, 둘다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바람을 한번 이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어는 고정축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아무리 움직여도 이저 화살표의 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고정돼서 갈 겁니다. 제가 이쪽 방향으로 X쪽으로 틀어서, 네, 지금 바람이 X쪽으로 가죠. 제가 이거를 바꾸면은 바람은 무조건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갈 거예요. 이 화살표 오브젝트의 회전값이 얼마가 되든지 무조건 이 화살표를 따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터뷸런스는 마찬가지로 시계 바늘 돌려주시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 또 마찬가지고 터뷸런스에 화살표가 있는 이유는 이 펄스 값을 조절하려고 했었는데 거의 쓸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쓰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누르시면은 프리퀀시 있으니까 프리퀀시는 조절하시면서 쓰면 될것 같아요.
다시 터블런스 추가해서 플레이 하면은 약간의 터블런스가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터뷸런스를 끝까지 올렸는데 너무 약하다. 지금 글씨가 빨간색이 됐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란 녀석을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시계 바늘이 끝까지 갔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얘를 누르고 위로 스크롤 하시면은 터뷸런스가 강해집니다. 이게 멀티플라이 가격이 값이라서 초반에 1로 있다가 조금만 올려도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 세지니까 잘 조절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랑 터뷸런스를 끄고 마지막 거는 레디얼인데 혹시 몰라서 그냥 넣어놨어요. 레디얼은 튀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데 왜냐면은 컨트롤 바가 0점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숨 쉬어서 그래요. 레디얼 바로 움직이면은 끄면은 없어지고 키면 생성되죠. 그래서 요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레디얼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레디얼은 뭐 폭파할 때 중심에서 퍼져나오는 그런 힘 같은 걸 조절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플레이백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죠? 지금 요거를 움직여 보면은 이 컨트롤러 중심으로 바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키값을 줘서 폭파신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윈도우 창은 끄셔도 다시 켤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면 다시 끄시고 되고요. 이 포스필더 UI는 다른 마야씬을 임포트한 거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다시 임포트, 또 다른 포스필더 UI가 임포트 되니까 누르지 마시고 이 네모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그 윈도우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이커 오나트 스케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메이크 앤 헤어 시스템으로 만든 헤어를 보면은 중간에 애니메이션 캐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나트릭스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알렘빅 생성되는 그런 캐시거든요. 저는 이거를 편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파일 네임도 지정이 안돼 있고 뭐안돼 있죠. 근데 제가 이신 파일을 이미 폴더에 뭐 바탕 화면에 테스트 툴 저장을 하고, 요거는 아직 설정을 안 해주고, 그냥 일단 베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타임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0에서 5000까지 돼 있는데, 이 오나트릭스 애니메이션 캐시는 한번 레코드를 시작하면은 요 미니멈 값에서 맥시멈 값까지 뒤도 안 보고 달려갑니다. 취소시킬 수는 있지만, 뭐,
그럴 필요 없게 제가 스타트랑 엔드 값을 만들어 놨는데, 스타트 1로 하고 50으로 지정을 엔드를 하면은 이 아래 타임 슬라이더 범위를 바꾸지 않고도 그만큼의 캐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래서 50. 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은 클릭한 선택된 오너트릭스 캐시만 적용이 되고,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으면은 애니메이션 캐시 노드를 갖고 있는 모든 헤어에 캐시가 생성되게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누르게 되면은 지금 스크롤바가 1에서 50까지 자동으로 바뀌고, 지금 헤어가 6개이기 때문에 6번 반복될 거예요. 중간에 취소하시고 싶으시면은 모든 프로그레스 바 나왔을 때 ESC 누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진행이 끝난 다음에 취소가 됩니다. 끝나면은 다시 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1에서 5000까지 다시 돌아왔죠. 지금 보면은 캐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어디에 저장됐냐면은 애니메이션 캐시 하나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저희가 씬파일 저장한 곳 있잖아요. 테스트 바탕화면에 테스트 툴, 바탕화면 테스트 툴, 그다음에 헤어 캐시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캐시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 오너트릭스 이름이랑 심판 이름 그래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다시 하고 싶으시면은 원하시는 오너트릭스를 선택하셔서, 만약에 버블 1번만 다시 녹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만 선택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뜨죠. 네, 그리고 지금 헤어를 보시면은 와이어 컬러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데, 나중에 헤어가 같은 부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어떤 게 어떤 헤어지 다 색깔로 구분할 수 있게 제가 따로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 탭인 와이어 컬러로 가시면은 오너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오버라이드 컬러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오너트릭스 선택하시고 이런 거 눌러주시면은 색깔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셋으로 제가 미리 잡아놓은 색깔도 있고, 그다음에 RGB 색깔을 원하시면은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RGB 선택하셔서 누르면은 거기 색깔 따라가니까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것으로 스크립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